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하인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 수하인이 바뀐 곳이 지금 어디냐면은 우리 납세 의무자를 배울 때 화주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었어.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그래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주가 불분명하다면 서류에 적혀 있는 이제 물품 수신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물품 수신인. 수하인이 아니라 수신인. 좀 짜증나죠? 이런 게 차라리 규정이 제대로 바뀌어가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 익숙하지 않은 거를 익숙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짜증나는 작업이에요. 알고 있어요. 괜히 내가 미안해요. 제가 이 개정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바꿔나가 봅시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말아요. 용어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돼요. 뭐 이걸 하루 날 잡아서 다 고쳐야지. 여러분 교재는 고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서술하거나 골라낼 때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강제징수로 바뀌면서 6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납세 의무자 쪽에 있는 체납처분비라는 용어가 다 강제징수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최대한 많이 쫙 해놨어요. 짜증나죠? 그냥 요거 읽어보시면서 요렇게 익숙해져야겠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6페이지에 있는 거는. 자, 7페이지까지 그렇게 나왔고 거기 한번 볼까? 괄호 6번에 보면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가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5번 보면 두 번째 줄, 다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 대해서는. 이게 원래 대하여는이었어. 근데 대하여는이 다 대해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경 안 써도 돼. 그거는. 알겠죠?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 자, 7페이지에 가격신고 생략할 수 있는 거, 그 밑에 가격신고 생략할 수 없는 거, 요건 좀 보셔야 됩니다. 요건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일단 8호님이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9호, 10호가 생겼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8호님에서 개정이 된 부분이 제가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이에요. 이게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과세 가격이 1만 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었어요. 근데 그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없애버렸고요. 그러니까 1만 불 이하인 물품은 다 가격신고 생략할 수 있다라고 원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미화 1만 불 이하인 물품. 하지만 1만 불 이하여도 안 되는 애들이 뭐냐 하면 우리 물품에 내국세 중에 세 가지가 붙을 거예요. 개소세랑 주세랑 교로 외우시면 안 돼요. 교육세 아닙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요 세 가지 내국세가 붙는다. 그래서 내 물품에는 개소세가 붙어. 혹은 내 물품은 수리라서 주세가 붙어. 혹은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붙어. 그렇게 부과되는 물품. 가격신고 해야 됩니다. 제외대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또 끊으세요. 분할해서 수입하는 거. 분할해서 만불 이하가 되게끔 쪼개서 수입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할해서 수입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가격신고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9호님 생긴 게 종량세 물품. 근데 단서 규정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건 선택세율 적용하는 애들이죠. 그치? 이 선택세율 적용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가격신고 대상이 되면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순수하게 종량세만 적용되는 물품이라면 가격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내가 신청해가지고 결과가 통보된 물품이라면 이거 하면서 가격신고 비스무리한 자료들 다 냈어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그 신청하고 결과 나오기까지 내가 그 물품에 대한 자료들을 다 냈기 때문에 또다시 가격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잠정가격신고 대상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생략 안 돼요. 자, 그래서 8호, 9호, 10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신고 생략할 수 없는 물품 두 가지를 추가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산요소가 발생하는 애들이었죠. 6호님 가산요소 빼고 1호부터 5호의 가산요소가 발생하는 애들은 가격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6호가 운임보험료죠. 운임보험료 말고 뭐 권리사용료가 발생을 했다든가 사후계속이익이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가산요소가 붙는 애들은 발생하는 애들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지급금액이 7,000불이고 만약에 권리사용료가 2,000불이 발생을 했어. 권리사용료가. 그럼 9,000불이죠. 만불 이하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경우는 만불 이하를 하더라도 권리사용료라는 가산요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얘는 가격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규정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자, 여러분 실제 지급 금액이 그냥 물품 대가죠? 그치? 아, 이거 관세평가에서 할 텐데. 그만할까? 자, 그냥 두 번 들어, 세 번 들어, 막 들어, 계속 들어. 자, 실제 지급 금액 있죠? 실제 지급 금액이 물품 대가예요. 내 물품 대가가 9,000불이야. 순수하게 9,000불이야. 그러면 가격신고 생략이 되겠죠. 근데 순수하게 9,000불이 아니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1,000불은, 8,000불은 순수하게 실제 지급 금액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1,000불은 채무 상계한 거야. 채무 변제한 거야. 하자 보증비야. 혹은 뭐 외국 교육비야. 이런 식으로 그 밖에 간접적인 지급액까지 포함해서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시키라는 금액이 있었죠. 여섯 가지 금액. 그 여섯 가지 금액이 발생을 해. 그럼 가격신고 해줘야 돼요. 이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채무상계한 실제 지급가격에 채무상계한 거, 채무변제한 거 혹은 그 밖에 간접적인 지급액이라고 해서 네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을 했다면 요거는 가격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방법 못 쓴 애들이죠. 일방법 못 쓴 애들은 가격신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격신고서 보시면 2방법부터 6방법에 해당하는 가격신고서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 가격신고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추가하시면 돼요. 가격신고 생략할 수 없는 거에. 자, 그 다음에 이 8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게 뭐냐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입니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서 다섯 번째 놈이 지금 수정이 되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신설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번 개정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법에서 뭐 어떤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관세청 고시를 보면 되는 건데 그 고시가 많이 올라왔어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래서 지금 5번도 보시면 거래 내용이나 거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에 얘네들이 올라왔습니다. 기획재정부령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리을은 원래 있던 이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원래 있던 놈이 그냥 살아있는 거고요. 원래 있던 놈이 기역, 니은, 디귿만 추가하시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기역, 니은의 공통점. 뭔가 오래 걸린다는 거야. 나는 사방법을 쓸 거예요. 근데 사방법에서 결국에 관건이 되는 건 이윤 및 일반 경비잖아요. 그 이윤 및 일반 경비를 산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은 내가 가격 신고를 정식으로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정가격 신고 대상으로 규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같은 거 있잖아. 막 설계부터 시작해서 엄청 오래 걸리잖아. 이런 플랜트 같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시기보다 상당 기간이 지나가지고 인도가 완료되는 거. 여기서도 오래 걸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상당 기간이 지났다. 이거를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기억들은.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은 사방법에서 이윤 및 일반 경비 산출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랜트 같은 건데 최초 발주하는 시기보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인도가 되는 거. 발주하자마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요런 애들은.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가나다의 요건. 그래서 일단 내가 수입 이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거래가격 산출 공식이 확정이 공식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후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정이 돼야 되고 수입후 발생하는 사실은 그치? 요 수입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에 기초를 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격이 확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지. 응. 그래서 가나다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 좀 있어요. 갑원의 일, 일단 계약을 해서 최종 거래가격 산출 공식은 만들어졌는데 그 최종 거래가격이라는 게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서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사실이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이 어떻다? 거래 당사자가 통제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안 정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통제할 수 있으면 정해졌겠죠. 가나다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이 원래 있던 기타에 해당하는 그 애고요. 그래. 그래서 잠정가격 신고 대상 다섯 번째가 수정이 되면서 기획재정부령이 새로 신설이 됐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확정가격 신고는 숫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다행스럽죠.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지금 괄호 1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확정가격 신고 기간이에요. 원칙은 2년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확정 가격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지금 요 후단 규정이 신설이 된 거예요. 요거. 후단 규정에. 지금 내가 확정 가격 신고를 기간 내에 할 거예요. 그러면 신고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내가 필요한 가산율이 있다면 가산율 산정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지. 30일 전까지 요청을 해야 돼요. 가산율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요건 아예 신설된 규정이니까 그 후단이 신설된 거니까 그냥 봐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볼 부분이 뭐냐 하면 괄호 2번이에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죠. 원래 괄호 1번에 따라서 2년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지정을 해주는데 이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한데 그 연장 방법이 기획재정부령으로 들어왔어요. 그치? 지금 납세 의무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연장 방법이 괄호 3번의 기획재정부령입니다. 요걸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숫자는 바뀐 거 없어요. 연장을 한다면 만료일로부터 2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대로예요. 다행이죠, 이거는. 자, 일단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방법 보시면 어떻게 연장을 해야 되냐. 나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확정가격 신고를 못할 것 같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만료일 있죠? 만료일 3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3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서에다가 자료 첨부해가지고 잠정가격 신고한 세관장 있죠. 아무 세관장 말고 잠정가격 신고한 세관장한테 나 확정가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일 남았는데 나 연장 좀 해주세요.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서 2번, 3번도 보실게요. 근데 만약에 잠정가격을 내가 서울세관장한테도 신고했고 또 다른 세관장한테도 신고를 했어. 다른 두 건이라서. 그래서 둘 이상이라면 한 명한테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잠정가격 신고한 세관장한테 제출해야 되잖아, 연장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두 건이라면 둘 이상의 세관장이 있다면 내가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이 있다면 둘 다한테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통합해서 한 명한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3번 결과 통보를 해줘야겠죠. 결과 통보. 자, 그래서 3번은 뭐 어렵지 않고 그래요. 됐습니다. 자, 9페이지에 있는 요 규정은 뭐냐면 요게 지금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예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그래서 지금 특수관계자 간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내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내가 신청한 게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괄호 2번이에요. 별로 실익 없어요, 요거는. 그냥 구경이나 하세요. 이걸 서류 설마 특수관계자 가격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신청할 때 내야 되는 서류를 5개 쓰시오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 5개 골라. 이걸 다 쓰게는 안 할 거니까 그냥 지금 대충 구경만 해요. 요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내야 되는 서류고요. 내가 사전 심사 신청을 했는데 특수관계자 물어볼 때 중요한 건 1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를 내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게 사실 우리 법에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었어요. 내가 사전 심사를 신청하면 결과를 통지를 해주죠. 근데 그 결과를 통지해주기 전에 만약에 서류가 부족하다, 좀 추가적인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서류 보정을 요구하죠. 서류 더 갖고 오라고. 근데 품목분류 사전 심사나 원산지 사전 확인 같은 경우에는 2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정 요구가 가능해, 서류 보정이 가능했는데 얘는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기간이 표시가 안 돼 있었어.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들어왔습니다. 기간이. 자, 지금 일단 원칙은 20일이라고 보세요. 20일. 그러니까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전 심사 신청을 했을 때 서류 보정이 필요하다면 원칙 20일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30일짜리가 뭘까? 이 동그라미 3이 뭘까? 내가 사전 심사 신청을 했는데 그게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특수관계자. 내가 특수관계 거래를 해가지고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를 신청을 했어. 이거는 결과 통보까지 1년이나 걸릴 수 있죠. 얘가 지금 요 1, 2번 해당하는 거 물어봤을 때는 그냥 1개월 안에 결과 통보가 오는데 특수관계자 물어보면 결과 통보가 1년까지도 오죠. 근데 보정 요구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좀 더 줍니다. 요거는 30일. 아시겠죠? 원칙은 2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수관계자 물어본 경우라면 서류 보완이 떨어지면 이거는 30일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확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이 신설이 됐습니다. 5번 제출 방법.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세관장이 세액심사할 때 특수관계자 세액심사할 때는 자료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 자료 안 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됐었잖아요. 그 자료 달라라고 요청할 때 그 자료를 한글로 내는 게 원칙이었어요. 세관장이 허용하면 이제 영어로 가능했죠. 여기서도 그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좋아합니다. 근데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라면 요거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이건 또 영문 등이야. 영문 등. 뭐 별로 실익은 없고요. 등자 체크하는 거. 베트남어도 되냐. 이거는 관세청장하고 잘 협의를 해봐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서류 제출 방법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6번 요거를 좀 보실게요. 요 신청의 반려. 품목분류 사전심사도 심사 안 해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죠. 얘도 이제 반려 규정이 생겼어요. 요거는 좀 챙겨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전심사나 혹은 재심사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1, 2, 3, 4에 해당이 된다면 심사 안 해주고 돌아가세요라고 신청을 반려할 겁니다. 일단 1번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관세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관세 조사가 끝났어. 그래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 관세 조사를 통해서. 관세 조사할 때 세액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얘가 일방법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등등의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확인이 됐어. 아무 변동이 없어. 근데 뭐 이거 사전심사를 왜 신청하냐고. 그치?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어디에도 나왔어요?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 사유에도 나왔던 그 규정이죠.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아예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면 요거는 돌려보낼 겁니다. 반려를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보정기간이 있었죠. 여기 이제 보정기간 원칙 20일인데 특수관계자 30일이라는 보정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반려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반려 사유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이 뭐냐면 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요 1, 2, 3, 4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결정방법대로 내가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이거 4번 내용이 뭔지 아시죠? 요 4번 내용. 이거 한마디로 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는 3년간 유효해요.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수관계자 물어봤어. 근데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3년까지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2년이 지났어. 이제 3년이 다 돼갈라 그래. 30일 남았어. 2년은 지났고 30일이 되기 그 사이에 내가 신고기간 연장이 가능해. 나 한마디로 나 원래 3년간 이거 쓸 수 있는데 아직도 특수관계자 거래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2년 연장해 주세요. 그거를 연장해 달라라고 하면 총 5년이 되는 거죠. 그치? 요 연장에 대한 규정이 뒤에 생긴 거예요. 뒷페이지 11페이지 이 적용기간 연장. 연장 방법이에요. 자, 한마디로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받았는데 요 결과의 연장 기간을 신청을 하려면 적용 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 2, 3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세청장한테 제출합니다. 관세청장한테 제출을 하고 뭐 단서 규정 읽어보세요. 보고서 내잖아요 이거. 그래서 보고서에 이 서류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포함해서 제출을 했고 거래사실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고 서류 첨부할 필요 없다라는 건데 서류 내용 한번 볼게요. 계약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특수관계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하고 거래 단계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 그 다음에 3번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혹은 가정 이런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장 기간 연장하는 거 그 절차도 법에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이거는 신설이 됐어요. 사실 괄호 2번 지금 적용기간 연장하는 거는 굉장히 절차상의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반려라든가 지금 9번에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사전심사 자체의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전심사 절차를 만약에 써야 된다면 그 절차적인 부분이 지문에 나왔다면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보시면 뭐냐면 지금 사전심사 내가 신청을 했어요. 관세청장이 결과 통보를 하겠죠. 그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내용 변경할 수도 있어요. 철회도 가능해요. 그치? 변경하거나 나 이거 안 할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신청을 철회했다면 내가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이 또 생긴 겁니다.